현재 정체선 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비구름 때는 오늘 오후까지 장맛비를 뿌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30, 많게는 80mm 정도고요. 시간당 30mm 가까이 되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비 소식은 계속됩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씩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기온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또 낮에는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요.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더해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아직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